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혀전입니다. 여기 올해 최고 최신 액션 캠 세 가지가 모였습니다. 세상에 가장 재미있는 게 싸움 구경이라죠. 세 가지 액션 캠 제대로 싸움 붙여봤습니다.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첫 번째 선수, 정통 액션 캠 브랜드 고프로 히어로 13 블랙, 그리고 고프로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DJI 오즈모 액션 5 프로, 마지막으로 뜨거운 액션 캠 분야의 도전장을 내민 인사30 에이스 프로 2. 모두 다 액션 캠인 만큼 다양한 스포츠 촬영에 특화되어 있고요, 초광각 렌즈를 가진 작은 카메라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가장 최신이고 또 최고의 액션캠들이어서 영상 결과물 모두 훌륭했는데요. 그래서 결과물들이 언뜻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세 가지를 한 달 동안 테스트해보면서 의외로 많은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차이점들을 빠르게 소개해드릴 테니까 액션캠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카메라를 고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크기와 무게부터 살짝 볼게요. 크기는 지금 딱 봐도 이 순서대로 DJI가 가장 작고 고프로가 그 다음, 그리고 에이스 프로가 가장 큽니다. 무게도 확인해볼게요. 모두 배터리와 SD카드 들어간 채로 테스트했고요. DJI 액션 5 프로 146g, 고프로 13 157g, 그리고 에이스 프로 2 177g. 사실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니죠. 제가 쓰고 있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경우 221g으로 굉장히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만, 어쨌든 대부분의 스마트폰보다 조금 더 가볍거나 비슷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DJI 액션 5 프로가 크기도 작고 무게도 가벼워서 그런지 에이스 프로와 비교하면 확실히 무게 차이를 느낄 수 있고, 가볍기 때문에 뭔가 부담이 좀 없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다 액션 캠들이라서 작고 가벼운 게 기본이기 때문에 사실 미세한 차이로 승부가 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크게 와닿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외관에서 볼 수 있는 특징들을 볼게요. 액션 캠인 만큼 방수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 커버나 또 SD카드 커버 이런 것들을 쉽게 열고 닫는 게 중요한데, DJI 오즈모 액션의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버튼이 있어서 누르면서 열면 살짝 힘을 주면서 열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잘 열리는 편이고요. 배터리도 이렇게 뺄 수 있습니다. 고프로는 커버가 한쪽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에는 뭔가 열 수 있는 곳이 딱히 없고요. 한쪽에서 여긴 따로 버튼이 없습니다. 이걸 좀 강하게 손톱으로 아래로 당기면 이런 식으로 열리면서 배터리를 뺄 수 있고, 배터리가 좀 근데 강하게 빼야 빠집니다. 그리고 SD카드와 여기 충전 단자까지 모두 몰려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편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 문을 열고 닫는 게 좀 빡빡해서 그런지 어려워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일아트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무조건 도어의 이 아랫부분 이쪽이 열려야 열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를 손톱으로 잡고 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안전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거친 환경에서 굴러다녀도 이게 빠지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치만 열고 닫기가 좀 힘들어서 약간 불편하다. 그리고 에이스 프로 2의 경우에는 전작은 방금 고프로와 같았는데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버튼으로 살짝 눌러서 열 수 있는 배터리 커버가 있고, 배터리 커버는 다들 이렇게 잘 떼집니다. 사실 이렇게 꽂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서 아래로 내리면 쉽게 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반대쪽은 별도의 버튼 같은 건 없는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이쪽을 손가락으로 밀면 간단하게 열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충전과 SD카드를 뽑을 수 있고요. 이런 외관의 도어 구성으로 봤을 때는 오즈모 액션 5 프로가 가장 쉽게 열 수 있었고, 그 다음이 인사360 에이스 프로 2, 마지막이 고프로입니다. 1, 2, 3위.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큰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오즈모 액션 5 프로와 고프로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양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앞쪽에서도 나와서 나를 볼 수 있고 뒤쪽에서도 화면이 나오죠. 디스플레이의 시야각을 좀 확인해 보시면 둘 다 꽤 훌륭한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지만 오즈모의 경우 양쪽이 OLED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의 안부 표현이나 시야각이 굉장히 훌륭해요. 거의 아이폰이나 갤럭시 S 보는 그런 품질의 디스플레이를 보여준다라고 느꼈고요. 하지만 인사30 에이스 프로의 경우에는 전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일반적인 액정이 아니에요. 옛날 MP3 그런 데에서나 보던 그런 디스플레이가 달려있죠. 하지만 후면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플립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니터링을 할 때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어요. 두 카메라의 경우에는 어느 쪽을 보더라도 항상 디스플레이가 나오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인사360의 경우는 이걸 열고 닫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찍고 있다가 내 쪽을 보면 바로 이걸 올려주고 뭐 이런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가 플립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앞을 촬영하고 디스플레이가 그럼 여기서 보이지 않죠. 그럴 때 플립을 살짝 하면 이렇게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은 그런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디스플레이의 조작성인데요. 사실 오즈모 액션의 디스플레이 그리고 인사360의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자체를 잘 만들어서 그런지 부드러운 조작성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파일 넘기는 것도 보세요, 여러분. 아주 쌩쌩하죠? 오즈모도 이 부분에서는 밀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작성이 좋아요. 하지만 고프로는 일단 반응도 살짝 느려요. 그리고 메뉴들을 다닐 때 뭔가
반응이 좀 느리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확실히 두 카메라에 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를 마운트하는 방식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일단 모두 현재 가장 우수하고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는 마그네틱 마운트를 모두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세 개가 모두 호환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액세서리를 따로 구매해야 되는 점이 조금 짜증나긴 하지만, 고프로의 경우는 4분의 1인치 나사 구멍이 이미 있고, 게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액션캠 마운트가 여기에 이미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스타360이나 오즈모는 이런 거 따로 달아줘야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혹시라도 이런 액세서리를 안 가져오면 큰일 나는 반면, 고프로는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삼각대에다가 이렇게 끼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원 켜지는 속도도 좀 볼게요. 이 부분에서 DJI는 정말 사기적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누르자마자 켜졌죠. 하지만 인스타360은 이제야 켜졌습니다. 고프로는 이제야 켜졌고요. 세 카메라 모두 퀵 캡처라고 해서 이 셔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따로따로 한번 빠르게 촬영하는 기능을 써볼게요. DJI는 누르자마자 바로 촬영이 되고요, 인스타360은 하나 둘 셋 자 이 정도의 딜레이가 걸렸고요, 고프로의 경우 이 정도의 딜레이가 걸렸습니다. 사실 DJI가 약간 사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전원을 끈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절전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전 모드 상태에서는 이렇게 켜고 끄는 게 굉장히 빨라요. 하지만 장기간 안 쓰다가 켜거나 혹은 배터리를 한번 뽑았다가 다시 끼우고 촬영을 하게 되면, 자 하나 둘 셋 자 이 정도의 딜레이가 걸리죠. 하지만 자주 껐다 켰다 하면서 촬영하시는 분들은 오즈모 액션5를 쓰는 게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 방식을 정말 똑똑하게 잘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타임도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4K 30프레임과 4K 60프레임 두 가지 경우를 테스트 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4K 30프레임입니다 27도의 실내에서 진행했고요, 4K 시대에 설마 발열 중단이 있네요. 예. 고프로는 1시간 14분 만에 19% 남기고 발열로 중단되었어요. 계산상 15분 더 찍을 수 있고 발열로 꺼지지 않는다면 보통 1시간 반 정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인스타360의 에이스 프로 2도 비슷한 배터리 시간을 보여줬는데, 아니 DJI는 혼자 외계인을 갈아 넣는지 2시간 36분을 찍어버리네요. 무려 나머지 두 카메라의 70%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번엔 4K 60프레임 좀 더 시원한 실내에서 테스트했고요, 고프로와 인스타360 둘 다 발열 중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고프로가 더 빨리 중단되었고요. 아니 근데 또 여기서 DJI가 발열 없이 2시간을 찍어버렸네요. 야 이거 외계인 좀 빌려오면 안되나? 1위는 역시 DJI, 2위는 좀 더 오래 찍은 인스타360, 3위는 고프로입니다. 4K에서 발열 중단은 좀... 자, 이번엔 영상을 본격적으로 보면서 각 카메라의 결과물 차이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색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외에서 영상을 촬영해보았고요, 사실 세 가지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잘 보면 약간의 취향 차이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색감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세 가지 카메라 모두 색감을 잘 표현해주고 있죠. 참고로 세 가지 카메라를 제가 선명도를 좀 낮게 세팅을 하고 촬영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원본에 가까운 세팅이지만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세팅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쓰는 것과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세팅을 했는지 알려드리자면, 에이스 프로 2의 경우에는 선회도를 낮음으로 세팅했습니다. DJI 액션 5 프로의 경우에는 텍스처를 마이너스 2로 했고요, 고프로 13 블랙은 선명도 낮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을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른 걸 알 수 있죠. 고프로와 에이스 프로의 경우에는 비슷한 느낌으로 나오는 반면 오즈모는 하늘이 살짝 밋밋하게 나오죠. 그런데 잘 보면 굉장히 차분한 톤으로 보인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나 고프로가 너무 좀 과하게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살짝 어둑어둑한 곳에 풍경을 찍는 경우에도 인스타360과 고프로의 경우는 하늘이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표현되지만 DJI는 약간 밋밋한 느낌이 있죠. 하지만 선명도를 가장 낮게 세팅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이 그래도 선명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아무리 볼수록 색감은 정답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취향인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가지 카메라 모두 최대 화각이 굉장히 넓은 편으로 흔들림 보정 옵션에 따라서 화각도 많이 변하기 때문에 화각이 몇 도 차이 나는 것 가지고는 크게 체감을 하진 못했습니다. 영상들을 봐도 화각 차이가 크게 느껴지진 않죠? 하지만 렌즈가 각각 다르고 왜곡된 이미지를 보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왜곡이 조금 발생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건 고프로 쪽이었습니다. 고프로의 경우 다른 카메라보다도 너무 다이아몬드 모양처럼 왜곡이 일어나는 그런 느낌으로 영상이 표현이 됐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측면부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고프로의 경우 뾰족하게 휘어진 그런 느낌으로 왜곡이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가까운 물체를 촬영하는 클로즈업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클로즈업에서는 DJI 액션5 프로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같은 거리에서 이렇게 꽃을 촬영해
봤을 때 물론 액션캠은 포커스가 조절되는 렌즈도 아니고 항상 멀리 있는 것이 잘 보이도록 세팅된 고정 렌즈를 가지고 있지만 오즈모의 경우는 렌즈를 살짝 특수하게 제작을 해서 앞에 있는 물체도 이렇게 선명하게 잘 보이고 뒤에 있는 물체도 선명하게 잘 보이는 그런 결과물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S 프로 2는 제가 이전 작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앞에 있는 물체가 DJI보다도 훨씬 흐리게 나옵니다. 물론 선명도가 낮은 옵션으로 했을 때 훨씬 인싸360 쪽이 흐리게 보이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도드라지게 보였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싸360은 선명도를 낮음으로 쓰는 것보다는 중간으로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프로의 경우에는 인싸360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의 가까운 물체 포커스를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죠? 이렇게 많은 클로즈업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브이로그 찍듯이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카메라가 나를 보는 각도에서마저도 약간의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에이스 프로의 선명도 옵션을 높음으로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가까운 피사체도 선명하게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대신에 샤프니스 효과가 너무나도 들어가서 살짝 어색한 느낌이 들죠. 하지만 DJI는 원체 포커스가 다 잘 맞기 때문에 어색한 느낌 없이 모든 부분이 선명하게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고프로는 지금 선명도가 낮음이라서 그렇지 그래도 이 정도 각도에서는 꽤나 훌륭하게 앞 포커스 뒷 포커스 모두 잘 맞는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포커스의 경우는 DJI가 1위, 3위가 에이스 프로 2로 할 수 있고 선명도를 살짝 올렸을 때에는 고프로나 에이스 프로가 거의 동일하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 카메라의 최대 해상도를 보는 테스트도 해보았는데요. 오즈모의 경우는 4K까지 밖에 촬영이 안되고 대신 4:3으로 비율을 늘리면 16:9보다 더욱더 세로를 넓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프로 13의 경우에는 5.3K까지 촬영이 가능하고 비율도 8:7로 정사각형에 가깝게 촬영이 가능하고요. 인싸360 에이스 프로 2의 경우 8K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엄청나게 큰 해상도죠. 그 해상도로 촬영했을 땐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는지 지금 살펴보자면 자 보면 인싸360의 경우 8K라서 그런지 많이 확대가 되어 있죠. 제가 이렇게 줄을 보면 원래는 이 정도의 화각입니다. 지금 이게 4K고요 이게 8K입니다 자 DJI에서는 이렇게 읽기 힘들었던 간판의 글자마저도 8K는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표현하고 그 아래 컴퓨터라고 써져 있는 것도 읽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차 번호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차 번호까지 약간 보입니다. 그리고 고프로도 꽤 합니다. 물론 여기 닥터컴까지는 잘 보이지만 그 아래는 뭐라고 써 있는지 전혀 읽히지 않지만요. 그래도 역시 5.3K는 5.3K다 꽤나 해상력이 좋아 보였고요. 자 그 다음은 흔들림 보정의 자연스러움을 보는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셋 다 액션캠으로 엄청나게 넓은 화각을 찍기 때문에 흔들림 보정을 하였을 때 화질에 약간의 손실이 일어나는 대신 흔들림이 많이 감소하는데요. 흔들림 감소가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인 만큼 흔들림 보정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이것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볍게 걸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카메라를 휙휙 돌릴 때에는 흔들림 보정에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자 방금처럼 카메라를 이렇게 내 앞으로 돌렸을 때 이때 각 카메라의 움직임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자면 자 여기는 흔들림을 최대로 보정했을 때의 결과물인데요. 이렇게 풍경을 찍다가 아래를 보거든요. 네, 여기서 잘 보면 인싸360은 살짝 아래로 왔을 때 강하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DJI는 꽤나 자연스럽게 슥 멈추듯이 오고 고프로도 DJI만큼은 아니지만 살짝 자연스럽죠? 이렇게 휙휙 돌렸을 때 흔들림 보정의 차이가 생각보다 꽤나 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고프로와 DJI가 공동 1등 그리고 에이스 프로 2가 가장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인싸360과 고프로에는 특수한 흔들림 보정 효과가 있는데요. 바로 360도 흔들림 보정 기능입니다. 카메라가 막 이렇게 돌아가도 수평을 유지한 것 같은 그런 영상을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DJI의 오즈모의 경우는 최대 45도밖에 커버가 안됩니다. 그래서 고프로와 인싸360은 360도 커버, DJI는 45도 커버를 한번 사용해보았습니다. 카메라를 막 돌려보면 DJI는 어느 정도 각도에는 이렇게 커버가 되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는 영상이 이렇게 확 넘어가죠. 그런데 두 카메라의 경우에는 진짜 마치 360도 카메라를 쓴 것처럼 정말 수평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평 유지 기능을 켜면 아무래도 약간의 영상 퀄리티와 그리고 야간에서의 품질이 안 좋아질 거예요. 이게 어차피 소프트웨어로 잘라내는 거다 보니까 그런 주의사항이 있는 점을 알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추가적인 흔들림 보정 기능은 DJI가 약간 떨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간에서 촬영을 한 결과물도 보자면요. 일단 아무런 모드도 켜지 않은 일반 4K 30프레임 같은 경우 경우에는 인싸360과 DJI의 경우 센서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그런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얼굴을 촬영할 때 두 카메라는 얼굴이 잘 보이지만 고프로의 경우는 정말 어두운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확실히 DJI 쪽이 훨씬 더 밝게 잡아내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두운 차에서 촬영한 경우에도 보면 두 카메라는 얼굴이 잘 보이는 반면 고프로 쪽은 얼굴이 아예 안 보이죠. 야 차이가 이렇게 나나? 하지만 에이스 프로의 경우에는 노이즈가 너무 많이 보이고 DJI의 경우 노이즈 억제가 굉장히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DJI와
인싸360의 경우 야관 특화 모드가 따로 있는데요. DJI는 슈퍼나이트 모드, 인싸360은 퓨어 비디오 모드라고 특화 모드가 있는 반면 고프로는 이런 야관 특화 모드가 없습니다. 이 야관 특화 모드를 켜게 되면 어두운 곳에서 안 보이던 것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센서의 수광 능력이 커지게 되는데요. 대신에 영상 디테일은 많이 떨어집니다. DJ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화질을 떨어뜨리면서 밝게 잘 보여주는 반면 인싸360독은 회상력이 굉장히 잘 유지가 되면서 영상의 어두운 부분을 잘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 확실히 얼굴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사실적이어서 그런지 인싸360독이 그렇게 선호되는 색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간 모드를 켰을 때 이 잔디의 디테일을 보시면 인싸360의 야간 모드는 정말 미쳤다. 디테일이 완전 다르죠. 고프로 쪽은 잘 안 보여. 그래도 고프로의 색감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후반 색보정에 특화된 로그 촬영본의 성능도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에이스 프로 2도 드디어 로그 촬영 기능이 생겼는데요. 정말 아쉽게도 DJI와 고프로의 경우는 10비트 영상 촬영을 지원하는 반면 인싸360은 8비트까지밖에 지원은 안 하기 때문에 로그 촬영을 한 뒤에 보정을 했을 때 영상에 약간의 아티팩트라고 하죠. 이런 어두운 부분에서 노이즈가 전반적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언샷 마스크를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지? 로그의 색감은 고프로나 DJI가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새 카메라 모두 화질 저하 없는 줌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줌 기능을 썼을 때의 차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고프로의 경우 촬영을 하면서 줌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액션캠에서 줌을 많이 쓰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점은 많이 아쉬웠고요. 오즈모의 경우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줌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고 인싸360은 한번 뚝 끊기면서 줌이 빠집니다. 그래도 고프로처럼 아예 끄고 다시 촬영해야 되는 것보다는 낫죠. 자, 그리고 플리커도 좀 보았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인싸360은 플리커가 생기지만 금방 잡는 모습을 알 수 있었고요. 고프로의 경우는 플리커가 계속 보여서 잘 못 잡았습니다. 살짝만 움직이면 플리커가 다시 보이고 근데 인싸360도 그렇네요 약간. 그런데 고프로 쪽이 훨씬 더 플리커를 잡는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액션5는 거의 플리커가 안 보일 정도로 정말 잘 잡는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이크의 오디오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세 가지 카메라 모두 옛날의 액션캠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맞으면서 소리를 들었을 때 그리고 카메라 앞뒤로 녹음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마이크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마이크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마이크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켜볼게요. 선풍기 바람. 자, 바람의 맛이 어떠냐? 자, 바람 소리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뒤로 돌려서 이쪽을 바라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전입니다. 카메라 뒤쪽에서는 어떻게 들릴지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카메라별 기타 편의사항을 정리해보자면 일단 DJI의 경우 굉장히 특별한 점이 카메라 내에 내장 메모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SD카드를 놓고 오더라도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내부 메모리 그리고 SD카드 이런 식으로 전환해서 SD카드가 꽉 차도 내부 메모리로 더 찍을 수 있어서 정말 정말 편리하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D카드 안 넣고 그냥 써요. 그렇게 많이 찍는 것도 아니라서. 그리고 위에 이게 스피커인데 스피커의 성능이 굉장히 괜찮다 이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할 때 굉장히 선명하게 들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리고 오즈모 액션에서는 트래킹 기능이 있어요. 크게 쓸모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나를 따라다니면서 영상이 자동으로 크롭이 되는 재미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프로의 경우는 아래 4분의 1인치 나사 구멍이 있기 때문에 액세서리를 장착할 때 굉장히 편하고 또 이런 식으로 액션캠 마운트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여기에 기본으로 달려있는 게 아, 이 방식이 굉장히 우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지만 이건 단점이긴 한데 DJI랑 인싸360은 이렇게 자석 마운트를 기본적으로 가장 저렴한 패키지로 구매해도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프로는 따로 안 줘. 내가 직접 사야 돼. 그건 조금 애초에 이게 달려있어서 그런 건가? 모르겠네요. 고프로는 비싸긴 하지만 이 렌즈를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카메라들도 렌즈를 교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프로는 공식 액세서리로 다양한 렌즈 어댑터를 판매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도 함께 연동되는 게 굉장히 좋지만 그게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하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확장성이 있다. 자, 그리고 인싸360은 화면 플립이 되죠. 이 점이 가장 편하고요.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UI를 조작하는 게 가장 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모드가 있는데 대시캠 모드라고 해서 마치 블랙박스처럼 사용할 수 있는 모드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 리뷰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액션캠 세 가지의 장단점 그리고 영상 결과물도 보면서 딥하게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액션캠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트 눌러드리겠습니다. 다음엔 어떤 비교를 할지 추천해 주시면 한번 준비해 볼게요. 오늘 비디오 클래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욱더 유용하고 재밌는 비디오 클래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